오늘 할 거는 이제 정제죠, 정제. 정제. 정제란 무엇일까? 뭐 제가 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했지만은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정제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알아야 될게 일간이 극했다. 극을 했다는 거예요, 극을. 극을 했다. 극을 했다는 것은 그게 이길 극이잖아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일간이 있고 다른 오행과의 관계에서 재성이죠. 관계에서 내가 이 글자를 이 해당 오행을 극했다, 이겼다, 때렸다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내가 잡았다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의 역량이에요. 이게 이겼다고 해서 뭐 그냥 무조건 싸워가지고 패대기 쳐서 뭐 이거 재성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둘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인 거고요. 이건 한자잖아요, 한자. 한자기 때문에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극했을 때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나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알아야겠죠. 내가 극했대요. 극했다고 한 것을 저는 뭐라고 이제 받아들이냐면은 박스를 친다. 테두리를 만든다. 울타리를 만든다. 울타리를 형성해서 그 안에 집어넣는다. 이거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십성에, 해당 글자에, 해당 관계에 프레임을 씌워서 규정하는 것. 그것을 저는 재성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정제를 얘기하는 거죠. 정제. 그래서 정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정한다. 규정한다라고 일단 하고요. 이렇게 규정해서 대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정제라고 하는데, 일간이 극해했기 때문에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욕구와 관련이 있느냐면은 소유욕이고요. 라벨 또는 명찰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계가 하나가 있다. 이 시계가 저는 이제 이 시계를 정제처럼 보는 거예요. 정제처럼 보니까 어때요? 내 소유가 됐죠? 내 것이죠? 그러니까 아끼겠죠? 아끼고 소중하게 대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겠죠? 그게 정제예요. 그래서 사주에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적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박스를 치고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것. 그리고 이름표를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적금을 모을 때 그냥 모으지 않아요. 어떻게 모으냐면은 그 적금의 용도, 이름표를 붙여서 적금을 붓는 게 이제 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금을 붓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내 자녀의 교육비, 혹은 이제 뭐 우리 아버지의 뭐 칠순 잔치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으는 거. 그게 정제입니다. 그래서 정제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정제를,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정제를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마누라다, 부인이다, 정부인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인이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부인을.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주에 정제가 없으면은 부인을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정제가 잘 발달되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그 책임감 때문에 발목을 붙잡기도 하는 게 정제입니다. 정제. 자, 이 정제는 뭐 이런 책임감, 소유욕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자, 첫 번째는 사고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결과 중심이에요. 자,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뭐를 하겠어요? 어떠한 일이 진행됐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겠죠? 또는 계산하겠죠? 이러한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수리 또는 수학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국어는 언어 영역이라고 했고, 영어는 외국어 영역이라고 했고, 수학은 수리 영역 이렇게 했죠. 그래서 수리적 사고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정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수학적 계산 능력, 예측 능력, 결과 중심적 사고 방식이 아닌 거냐? 맞습니다. 정제가 발달해야 이런 능력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정제 중심으로 쏠려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사주들은 지나치게 결과가 중심적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정이 무시될 수 있다.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에만 집중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과정이 중요한 일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일이 있죠.
자, 과정이 중요한 일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일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갖춰야 될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종이 나와서 이런 대사를 해요. 한글을 만들 때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글을 창제할 때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한글이 창제됐으니까 이제 반포해야 되잖아요. 반포는 반포되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던가 뭐 이런 정치적인 행위들을 볼때 과정이 중요한 게 있을 거고 결과가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잘 나눠서 보더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축적형이에요. 축적. 축적해서 쌓아가는 형태. 적. 적이죠, 적. 그래서 쌓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모아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형태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제가 재물이라면서요, 재물. 근데 이거를 재물로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서 만들어가는 재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제를 현금 또는 이제 뭐 적금, 예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제는 이제 그렇게 쌓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확 끌어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정제의 개념이고요. 뭐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는 뭐 유튜브 찾아보면 널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정제가 사주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년에 있냐, 월에 있냐, 일에 있냐, 시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걸 가지고 다 똑같은 정제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간의 정제예요. 연간. 연간의 정제니까 뭐 일간이 여기에 있으면은 하나 건너뛰고 여기에 정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의 정제가 있습니다. 연간의 정제. 자, 연간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의 느낌.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재는 한마디를 더 곁들여서요. 천간에 올라와 있는 정제는요.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정제고요. 지지에 있는 정제는 숨겨져 있는 정제예요. 천간 지지에 일단 그렇게 나누면 될것 같아요. 자, 연간에서 정제가 이렇게 보인다. 그럼 어떻겠어요? 정제가 축적하고 이렇게 모으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과 상관이 있고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제가 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상대방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딱 뭔가 이 사람은 믿음직스럽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처음 보면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보자마자 사기꾼 같고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약간 좀 이렇게 쎄 보이고, 막, 감히 이렇게 말도 걸기 어렵게 느껴지고,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믿을만하고 신뢰감이 있다. 목소리나 말투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반듯하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 또는 반듯하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주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도 이미지지만은,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정제예요, 정제. 정제는 기본적으로 소유니까, 이것은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 내 것인데 연간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내 건데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가 다루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광산이 하나 발견이 됐어. 저기를 파면 금이 나올 것 같은데 못 파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정제라는 소리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못 먹는 감과 같다. 그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연간의 정제예요. 분명히 내것 같은 건데 가질 수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루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돈인데 연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죠. 천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노출이에요.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거는 국가공에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그냥 소문이 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소문이 나 있다. 그러면 이제 머니스웨거 같은 그런 유튜버들한테 포착이 되는 거죠. 그 머니스웨거라고 유튜버가 있는데 유명인들 재산이 얼마일까를 예측해서 막 얘기하는 뭐 수입하고 뭐 이런 거를 공개하는 그런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연간 정제는 내 수입이라던가 내 소유가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다. 또는 가장 큰 것은 국가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정제는 세금 추적이 쉽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간 정제가 있는 사람들 보고 뭔가 할 말이 없으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는 앞으로 세금 잘 내야 돼. 너 세금 탈세하면 무조건 걸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거는 인상을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 세금 탈세했다가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국세청이 그냥 압류하지 않아요.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면은요 묵혀요 그거를 김치 익듯이 몇 년 동안 묵혀가지고 한 번에 확 털어가려고 이렇게 벼르고 벼르다가 이렇게 털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금 못 내서. 왜냐면은 그동안 안 낸 세금 합치면 막 억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세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모아서 한 번에 확 터뜨리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 세금 한 번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에 정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심리적 상황이 있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내 것인데도 조심스럽게 얼마나 억울해요. 내 돈인데. 그런 게 이제 연간의 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정제가 그 월에 어떤 에너지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일간이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일간이 정말 못 먹는 감 찔러나 봐야 되느냐 혹은 이제 아예 그냥 못 먹는 감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지로 볼까요? 자 연지로 보면요 연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위치에서 이렇게 있으면 되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여기에 이 위치에 정제가 있으면은 이것은 연지의 정제가 되는데 연지는 가문 또는 조상 집안 분위기 집안 내력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지에 정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재는 길신이에요. 편재가 됐든 정제가 됐든 재가 흉신인 경우는 없어요. 재는 어떻게 해도 길신인데 연지에 정제가 있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집안이 먹고 살만하다 재물적으로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풍족하다 그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아버지 이렇게 쭉 내려온 집안의 흐름이 재물과 연관이 있다. 혹은 이제 먹거리가 풍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산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복을 타고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연지의 정제가 이게 귀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된다는 거는 사주에 재가 너무 많다거나 이 재를 어떻게 할 만한 사주의 에너지 흐름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재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아무것도 없고 비겁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주에 여기에 겁재가 있고 여기에 비견이 있고 여기 또 겁재가 있고 여기 겁재 다 비겁으로 둘러싸였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나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뒤집어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지의 정제는요 좋게 보면은 집안이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쁘게 해석하면은 정말로 벗어나기 어려운 가난 정말 가난한 대대로 가난이 물려 내려온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제는요 소유욕이 있다 그랬죠. 소유의 개념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항상성이에요. 항상성이 있어서 정제는 기본적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정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사주에 정제가 발달했으면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뒤집는 게 잘 안 돼요. 직장 때려치고 싶잖아요. 못 때려쳐요. 장사 그만하고 싶거든요. 왜? 맨날 마이너스 나니까. 아니 그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못 그만둬요. 이거는 정제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 또는 관성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성이 있어서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뒤집어서 이렇게 바꿔내는 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정제예요. 정제가 있는 분들은 격공하실 거예요. 격공. 내 지금 상황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를 아실 거라고요. 근데 이게 연지에 있다? 집안의 그 흐름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물론 이게 갑자기 어떠한 운에 의해서 갑자기 대박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큰 부를 이룰 수도 있는데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재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데 재는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두 개. 자산과 부채.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부채도 재거든요. 그래서 내 재가 그러니까 자산의 재인지 그러니까 현금 순수익 이런 재인지 아니면 부채성 재인지 이거를 잘 따지셔야 돼요. 재가 발달하면 부채도 잘 지거든요. 부채도 잘 지니까 은행 쪽에 거래하기도 쉽고 빚도 내기가 쉬워요. 그게 이제 또 재의 복이기도 하고 사주에 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행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빚 내서 집 사가지고 집값 오르면은 그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은행을 무조건 껴야 되는데, 그런 게 쉽게 수월하게 가능한 건 대부분 정제 형태,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빚이 10억이다 이러면 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못 내요, 진짜로. 예, 빚 10억 내면 부자죠. 그 10억을 낼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이 된 거니까요. 자, 월간 정제를 보죠.